가자, let's go, everybody, 포우제! 막말로 가지러버려, 어더러더더더더더더더, 가가가가 가지러버려. 일단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죠? 예, 이번에 테란이 걸렸어요. 다행히. 너무나 다행인데, 제가 한번 리코리주로 한번 해보죠. 예. 다행히. 다행히 테란이 걸렸어. 너무나 기분 좋게. 테란전에서 리콜로 병력을 떨구면 그 팀에 치고 나오는 테란 병력을 막기가 벅차다. 테란전 잡았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기랑 좀 관련된 문제라서 이론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리콜을 또 하면서 중기도 하면서 또 생산도 받쳐줘야 하지만 후속타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남기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실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력이 좀 부족하면은 리콜을 준비하면서 떨구면서 자원을 갖다 다 소모를 못하면 후속 병력이 적기 때문에 리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 맞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생산력을 키워가지고 피지컬을 키워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답이고요. 일단은 일단 10게이트 꽂아주고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온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칭찬 아닌데 뭐 좋게 들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잠이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아야이야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10게이트 짓고 11가스 예, 꽂아주면서 예. 정찰은 떠나잖아요. 맵은 지금 롱기누스입니다. 3인용 맵이에요. 상대는 테란이고요. 레더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3 사이버 올려주고 자, 정찰은 떠나잖아요. 정찰은 떠나지 않습니다. 초반 빌드 포속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리콜을 떠났을 때 상대 테란에게 한 방에 그냥 밀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리콜했기 때문에 역러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포석이 이미 잘못됐다. 잘못돼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이전 상황들을 잘 만들어놔야지만 비교적 쉽게 가볍게 이길 수 있다. 라고 바로 생산해주고 그러려면 이제 개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개념 있는 플레이. 자, 드라곤 바로 사업해줍니다. 정찰은 떠나지 않았죠, 그죠? 상대가 먼저 쫄리니까 정찰 오잖아요, 그죠? 개념 있는 플레이 중요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에시비가 자, 외곽 쪽에다가 시야도 하나 좀 밝혀놓죠. 그죠? 귀퉁에다가 나가지고 드라곤 쉬지 않고 어우 찌르면 안되겠죠. 그만 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바로 응진 가해줍니다. 무빙으로 SCB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여주면서 그죠? SCB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여주면서 무빙샷 잡아줬죠? 박수 나와줘 그죠 여러분들. 예, 요거는 박수각입니다. 예, 테란이 나가는 방향으로 무빙을 먼저 미리 쳐주면서 잡아주기 싸버렸고요 그죠? 예, 느낌 아니까. 그리고 상대 정찰을 죽였기 때문에 그죠? 죽였기 때문에 추가 멀티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죠? 포로브 쉬지 말아주고 한 마리는 11시, 한 마리는 3시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기 넥서스 지울 준비해주고요. 여기 없죠, 그죠? 그럼 없는 겁니다. 넥서스 꽂아주고 포로브 쉬지 말아주고 3시로 압박 떠나주면서 사실 뭐 모든 걸 생각하려면 지금 이 타밍에 로보틱스도 늘려주는 게 좋겠죠. 사실은 그러나 드라곤 하나 생산 발언 골라주고요. 사업이 곧 완료될 겁니다. 맞죠? 발언을 꽂아놨고 로보틱스 꽂아주면서 애심 잡았죠 그죠? 완료되는 순간에 바로 벙커 사거리 쪽으로 압박 가주고 상대가 지금 이 타임에 벙커가 있다. 그럼 멀티죠, 맞죠? 100%. 그렇기 때문에 추가 멀티 쪽으로 프로브 한 개를 보내줍니다. 드라곤 조금 더 컨트롤. 꾸준하게 생산해주고요.
폴리땅님 후원 7,700원 바꿔주고. 감사합니다. 폴리스 물결표 오랜만에 옵니다. 교수님 방금 저그 vs 테란 하고 왔는데 올리골리앗으로 졌습니다. 올리골리앗으로 이기는 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4만원 쪽에 프로브 보내주고 폴리땅님 7,777원 감사합니다. 예, 다음 게임에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 가보시도록 할게요. 프로브 바로 꽂아주고 드라곤으로 최대한 압박 주면서 그러면 트리플 가져야겠죠. 요게 정석 포석입니다. 그리고 옵저버터리 늘려주고 그죠? 예. 드라곤 쉬지 말아주고 다섯 마리까지 압박 가주면서 프로브 쉬지 말아주면서 그죠? 그러면서 게이트는 3개까지 빨리 늘려주는 게 좋겠죠. 바일러 언덕에다 심지트 하나 박아주고 벙커가 하나 날아가는데요. 실수죠. 생각보다 4대가 때리면 금방 죽거든요. 그죠? 무빙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요. 이걸로 끝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흥분만 시킨다는 생각으로 살살 괴롭히세요. 뭐라고요? 살살. 그쵸? 이렇게 살살 괴롭혀줍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1 앤드 2까지 늘려주고 그죠? 살포시 견제. 시즈모드가 곧 될 거예요. 그죠? 요렇게 갔을 때는 시즈모드 1.4명 먹여주고 그죠? 느낌 아니까 그죠? 예. 탱크 빠개줬고 컨트롤 해줍니다. 프로브 찍어주고 5, 6, 7 아둔 눌려주고 드라곤 생산. 그러면서 아둔 눌릴 타이밍에는 가스통 눌려주고요. 그죠? 예. 아빠 계속 두들겨줍니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부작 사부작 거리면서 트리플 완성 되기 직전 시점에 프로브 이 정도 정도 보내주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아빠 계속 해줍니다. 마탱이 쭉 가고 있죠. 그죠? 상대 시즈모드 박았을 때는 뒤로 살짝 빼주면서 상대를 미치게끔 싸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더 생산해주고 어쩌면 정찰 보내줍니다. 시즈모드 풀었겠죠. 그죠? 당연히 풀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걸어가서 쑥 올라간 다음에 기밤행이한테 후려주는 모습이고 요롤롤롤롤롤롤롤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사부지 빼주고 풀어보는 좀 더 생산해주고 넣어주고요. 아둠 완성되기 직전 타이밍에 그죠? 예. 뒤로 살포시 빼주고 옵저버 정찰 살포시 트리플 쪽에다가 프로브 붙여주고 템플러 값이 올려주고요. 아비터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 프로브는 꾸준하게 생산 입구 쪽 조금만 더 좁혀주도록 할게요. 상대 피해를 꽤나 많이 받았다. 그죠? 충분히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입구 쪽 막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셔틀 한 개 찍어주고 질럿 또 살포시 준비 바일러 막히지 않도록 해주고 입구 심지트 해줍니다. 게이트는 쉬지 말아줘야겠죠. 그죠? 상대 체제를 조금씩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더트리 올려주고요. 프로브는 넉넉하게 생산 바일러 늘려주고 가스 원몰 포즈도 하나 더 늘려주면 좋겠죠. 셔틀을 찍은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리플 쪽에는 프로브 좀 더 생산해주고 드라곤은 쉬지 말아줘야겠죠. 자 벌처 견제 나올 타이밍에 드라곤으로 견제해주고 셔틀에다가는 사질로 태워놓고 일단 공유럽도 찍어주고 아비터도 생산해줍니다. 프로브는 두기 생산해주고 게이트는 미리미리 늘려줘야겠죠. 그죠? 상대가 한타이밍 치고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요럴 때 있죠. 예 요럴 때는 조심 좀 해줘야 됩니다. 탱크에다가 묻혀주고 일단은 사부작하게 1번 드라곤 2번 드라곤 셔틀까지 대동해주고 프로브는 중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 땐 중지예요. 게이트를 더욱더 늘려줍니다. 그죠? 예 탱크대가 찍어주고 침착하게 8,90 깔끔하게 싸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최대한 하객신호 펼쳐주고요. 흥분할 프로는 크게 없어요. 최대한 병력 더 모아줍니다. 랠리 포인트 5, 6, 7, 8, 9, 10 잡아주고 자 덮쳐줘야겠죠. 그죠? 시즈모드 풀었을 때 그죠? 컨트롤 해줍니다. 질러부터 먼저 떨궈주고 그죠? 시즈모드 탱크 포격 유도해주고 떨궈줍니다. 드라곤을 좀 펼쳐줘서 1.4 먹여주고요. 그죠? 컨트롤 해줍니다. 뭐 크게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침착하게 먹어줍니다.
깔끔하게 먹어줬죠? 먹어줬다라면 지금부터는 그죠? 네, 드라곤 생산해주고 질럿도 생산해주고 발업도 시켜주고 스테이필드 옵저버까지 그리고 프로브까지 가성에다 넣어줍니다. 그죠? 예, 네, 먹어주고 파일럿 늘려주고 그죠? 파일럿 미리미리 일정 앞에서 늘려주고 언덕에다가 벌쩍연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옵저버는 좀 더 펼쳐줘야 겠죠. 이제는 추가 몰래 멀티 있는지 체크해주고요. 아비트는 생산이 됐고 파일럿 조금만 더 늘려주고요. 5, 6, 7, 8, 9, 10 그죠? 그러면서 질러 좀 더 생산 랠리 앤 랠리 앤 랠리 5, 6, 7 5, 6, 7, 8, 9, 10 랠리폰 생산해주고요. 옵저버 좀 더 생산 드라군은 자 같이 움직여줘야겠죠. 그러면서 아비타는 좀 숨겨주고요. 구석탱에다가 질러 생산 쉬지 말아주고 발로 좀 더 늘려줍니다. 옵저버는 12시와 이쪽 패스로 시켜주고요. 옵저버 소검 눌러주고 리콜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본진 쪽에도 안전빵으로 그죠. 포토캐는 하나 정도는 박아주고 아마당 쪽에도 하나 박아주면 좋겠죠. 그죠? 나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상대가 트리플 준비 중이니까 그죠? 멀티 하나 더 먹을 준비해주고요. 업저버는 꾸준하게 생산 공엽 찍어주고 아프터 랠리 포인트 이쪽으로 막아주고요. 업저버 배치 신경 써줍니다. 벌채 움직임을 조금 더 제어시켜줄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현재. 5, 6, 7, 8, 9, 10 질러 조금 더 생산해주고요. 게이트를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조금만 더 늘려주고요. 자, 시약고 잠시만 해주고 여기서 다 5, 6, 7, 8, 9, 10 추가 게이트까지 늘려주고 랠리 포인트 바꿔줘야겠죠? 바꿔주고요. 또 요정도 상황이 또 어느정도 됐다라면 그죠? 예. 자 시약보 계속해주고 옵저버 시약도 해주고 아비터 만화업도 해주고요. 이정도 상황 됐는데 페트롤 리콜 안한다면은 그죠? 방송 접어야겠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맞죠? 이정도 상황 됐는데 만약에 리콜 안한다면 페트롤 리콜을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부대 지형을 일단 해주고요. 1번만 멀티 지역 짓기만 해주고 자 리콜은 한기 이쪽으로 빼두고 자 앞마당 쪽으로 찍어요. 프로브를 한마디 찍어요. 찍으면서 다시 한번 더 챙겨지고 있죠 그죠? 트롤 확실하게 이게 지금 자 페트롤 한번 시켜줍니다. 왔다리 갔다리 시켜주는거죠. 페트롤로 뭉치게끔 만들어줍니다. 똘똘 뭉치게끔 한마리 정도만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뭉쳐지거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한방 팩토리에다가 여기다 떨어지면 될거 같네 그죠? 예 느낌 가자 렛츠고 엠바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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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러 버렸지. 마탱이 쭉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 느낌 아니까 제대로 떨어진 것 같네요. 그죠? 예. 마탱이 쭉 가버렸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마무시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느낌 아닐까요? 한 방에 맛이 쭉 갔네요. 맛이 갔어요. 자, 상대가 지금 영러시를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 6, 7, 8, 9, 10.
게이트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병력도 계속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전이 많을 땐 게이트 좀 더 지울 수 있는 공간 확보해주시고요. 한 방에 경력 끝나네요. 그죠? 병력이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트롤리 꼬리 이럴 땐 아무리 일쳐서 먹여주고요. 상대가 일단은 게임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경험치가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폐기 시전 폐기를 보유한 분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고 포팅을 좀 더 늘려주고 한 방에 거의 마탱이가 갔습니다. 그죠? 예. 프로브 좀 더 이동시켜주도록 하죠. 추가 멀티 쪽에다가 그리고 추가 멀티도 찍어주고 아직까지 병력이 살아있어요. 살아 꿈틀꿈틀 됩니다. 꿈틀꿈틀 꿈틀이 노래를 한다. 헤이 아기 염소 나란히 막말로 앵 아이스 에이쉬 아이스 한번 먹 아이스 에이지 한번 먹어줬고요. 그죠? 예 느낌 아니까 예 그죠? 예 느낌 아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그죠? 예 마테이가 죽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시브롤 패트롤 리콜 나는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유튜브 영상에서만 보는 걸 내가 당했네.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기분이 상당히 몹시 좋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충분히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느낌 아니까 아직까지 병력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드라곤 한번 고라박아 주겠습니다. 그죠? 살포시 고라박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리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우하우하우. 자 프로보트 이동하고 있죠? 이동하고 있을 때 그죠? 예 페트롤 한번 먹여버리면은 디언키게 됩니다. 그죠? 디언키게만 만들면 돼요 일단은. 그죠? 가게 만들고 이 사이에 엉키게. 그죠? 디언키게 만들면서 페트롤 서로 간에. 그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프로브가 진하게 만들면서 서로 간에 요렇게 페트롤 그죠? 유닛들 찍어주면 되고요. 페트롤을 요렇게 유닛들 간에 그러면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두 마리 정도만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PP 요렇게 유닛 찍어주면 됩니다. 예 자 상대가 나갔지만 그죠? 요건 한 번 더 보여드려야겠죠. 그죠? 이왕에 이렇게 한 거 맞습니까? 예 맞고요. 맞죠? 예 느낌 아니 가라라라라라라 가자 렛츠고 앤 파리 나우 와우 요렇게 뭉쳐줘. 그죠? 최대한 최대치로 뭉쳐줍니다. 요런 식으로 페트롤 계속 눌러주세요. 뭉쳐주고 떨떨떨떨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떨떨떨떨 뭉치게 만들고 가자 3, 2, 1 머지 어제게라 여벌라라라라라라라 하우 막말로 질질 싼다 싸. 에 그죠? 에